정일권 국무총리의 초청으로 12월 1일 우리나라를 방문한 엄자연국 행정원장이 2일에는 청와대로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하고 장계석 총통계 친서와 함께 자유중국 최고 훈장인 특종 대수경훈 훈장을 전달했습니다. 또한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엄 행정원장에게 1등 근무공로 훈장을 수여했습니다. 이에 앞서 지난 25일 이동훈 외무부 장관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고만 태국 외상이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했는데 이 자리에서 고만 외상은 우리나라 1등 수교훈장을 받았습니다.